1번은 다 떨어진다. 다 떨어진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인 최혜진. 저는 일본에서 쿼터아입니다. 저는 중국인 제인입니다. 오늘은 한국, 중국, 일본의 젓가락을 다 쓰잖아요. 네. 그래서 그 젓가락의 사용법이나 모양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비교해 볼게요. 네. 네. 네, 먼저 한국은 쇠젓가락을 많이 씁니다. 가끔씩 나무젓가락도 쓰긴 하지만 이거를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밥 먹을 때 이렇게 옆에다 둬요, 원래. 그게 신기했어요. 일본에서는 옆으로 이렇게 하거든요. 한국 젓가락은 일본, 중국 젓가락의 길이가 중간 정도 되는 길이고 금속이 많이 발달해서 쇠젓가락을 사용합니다. 이거 한 번씩 써보셨나요? 네. 네. 근데 이게 너무 처음에 어려웠었는데 제가 일본에 있을 때는 젓가락질 잘 못했다가 이거를 쓰니까 잘못하면 못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고쳐줬어요. 아 진짜? 뭐 이쁘게. 이게 그래서 교정하는 데 좋은 것 같아요. 아, 저는 오히려 처음 왔을 때 너무 무거웠어요. 기존 쓰던 맞아, 젓가락보다 맞아. 왜 이렇게 무겁지? 맞아. 이게 잡으면서 미끄러져서 떨어지기도 하고 좀 어려웠었어요. 맞아. 적응하는데도 좀 한동안 좀 걸렸었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 네. 여행 오면 이거 못 쓰게 써서 남젓가락 주시는 식당도 많더라고요. 일본 사람 이거 못 써요, 잘. 몰랐어요. 이게 무겁다는 사실을. 이게 무거워요. 무거워요. 이거 어, 중국어 잡아보고 진짜 그런가? 네, 중국에서 나무 젓가락 쓰다가 갑자기 이거 드니까 어 뭐야 왜 이렇게 무거워? 맞아, 진짜 맞아. 너무 무거워가지고 놀랬어요. 이걸 어떻게 써? 납작하고 중국 젓가락이 보면 이게 동글동글하거든요. 이게 너무 납작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서 되게 잡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한국에서 이런 나무 젓가락도 쓰긴 하잖아요. 저희 집에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더 젓가락질이 안 돼요. 어. 이게 동그래서 뭔가 더 잘 안 잡히고 맞아, 맞아. 이게 교정된다니까. 약간 작은 것도 잘 잡혀요. 이거 약간 더 작은 것도 이렇게 섬세하게 네, 잘 집을 것 같아요. 뜨거운 거 먹을 때 뜨겁지 않아요? 어,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가끔씩 국물에 지우다 근데 아! 아, 저는 이걸로 라면이나 면 먹는 거 자체가 어. 진짜 신기하고 아, 맞아. 왜 뜨거운데 굳이 이걸 뜨거운데 이걸 맞아. 라면에 넣었다가 어, 그런 생각 하다가 짜잔! 하시라고 합니다, 일본에서. 하시? 하시. 그래서 하시. 일본에서는 젓가락질을 엄청 많이 중요시해서 어릴 때 콩으로 이렇게 많이 하는 걸 교육을 많이 연습을. 받았었고 그리고 지금 제가 자연스럽게 들었지만 젓가락은 이렇게 옆에다가 이렇게 아, 있는 두고. 게 보통이고 한국에서는 그냥 바닥에다가 이렇게 그냥 젓가락을 들 때가 많은데 일본에서는 반드시 이런 하시오끼라고 하는데요. 하시오끼. 하시오끼 젓가락을 넣는 게 젓가락 받침. 반드시 있습니다. 아니면은 그런 본투에 넣어 있을 경우에는 어. 자기가 만들어서 이렇게 넣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아. 젓가락 그렇게 중요시하고요. 또 보시면 아까 살짝 봤는데 중국 거랑 한국 거랑 비했을 때 일본 게 조금 또 이렇게 납작하게 돼 있어서 더 뾰족한 거 같아요. 앞쪽이 뾰족해요. 저도 이게 당연한 건 줄 알았는데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일본 젓가락질 이미지는 가볍게 이렇게 드는 이미지가 있는 것 같고 젓가락질을 엄청 많이 봐요 사람들이. 그래서 아~ 어떤 남자애들은 데이트할 때 젓가락질이 못하는 여자애 보고 실망하고 좋아했지만 이제 좀 안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젓가락 때문에 젓가락질을 많이 봐요. 그게 뭐라고? 나 일본 그냥 먹을 수 있으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귀여워. 애기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엄마들 교육을 많이 시키고 아~ 이런 것도 그냥 들 때 그냥 들면은 별로고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잡아야 된다는 규칙이 있을 정도로 예, 매너 어. 그런 간사님이 있을 정도로 젓가락이 정말 중요하고 밥 먹을 때도 예를 들어서 반찬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접시로 이렇게 하죠 가끔. 그러면 절대 안 돼요. 일본에서 젓가락으로 뭔가를 하거나 가리키거나 어 뭐 먹지 이러면은 안 돼. 어. 매너가 없는 어, 거라고 맞아요. 근데 이거 일본과 이렇게 넣잖아요. 네. 그럼 밥그릇은 어디다 놔요?
아, 이렇게 있으면은 밥그릇이 이렇게 오 이렇게 있고. 그리고 한국만큼 반찬이 많지가 않아서 보통 밥, 국 아니면 생선이나 그런 반찬 그리고 조그마한 김치 같은 거 이렇게밖에 없어요. 아, 중국이나 한국 이미지가 반찬 같은 걸 많이 이렇게 선을 많이 길게 써야 되는 이미지가 있어서 일본계 두 나라에 비해서는 짧은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일본은 한 면씩 정식처럼 한 면씩 먹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굳이 이렇게 길게 쓸 필요가 없어서 짧게 만들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앞에 이렇게 뾰족한 이유는 우리는 생선구이 같은 거를 많이 먹어서 이걸로 다 풀어야 되기 때문에 거의 이게 우리의 선 끝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약간 섬세하게 이렇게 표 그 같은 다시 것도 다시 발라먹기가 편하겠네요. 맞아요.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중국 젓가락은 두 나라 비해서 좀 더 길 거예요. 여기 지금 찾은 거는 큰 차이가 안 나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만한데 한 이 정도 해요. 이 정도까지 해요. 되게 길어요. 왜냐하면 이게 중국에서 식당을 가잖아요. 되게 동그란 큰 동그란 게 테이블에 이렇게. 앉아서 이게 반찬들 다 멀리 있다 보니까 젓가락이 너무 짧으면 안 돼가지고 그래서 길게 만들어서 멀리 뻗어가지고 집어서 먹을 수 있게끔 길게 제작했어요. 그리고 끝에 보면 여기는 뭐 약간 이게 뾰족하지만 원래 이게 중국 거는 조금 더 두꺼워요. 거의 여기가 제일 두껍다고 하면 거의 이 정도의 느낌으로 이게 두껍게 길게 만들어요. 기름진 음식이 있다 보니까 너무 얇게 만들면 집다가 떨어지잖아요. 아~ 네, 미끌미끌해서 그래서 두껍게 해서 한꺼번에 집게 해서 먹을 수 있게 특히 저 같은 경우 이렇게 봐도 여기 중간 틈이 생겨서 이런 경우에는 약간 음식 집기가 어려워요. 오히려 어려워서 더 두껍게 만들어서 여기로 사용한 것처럼 집기가 쉽게끔 이게 딱 붙어가지고 신기하다. 네. 이렇게 여기로 한다고 하면 잘 못 집을 거 그러니까요. 두꺼워서 네. 그래서 저도 오히려 이게 두껍게 항상 쓰다가 한국에 와서 너무 얇은 걸 이렇게 쓰니까 아 이거 왜 이렇게 무겁지? 이게 안 집어지고 이렇게 집어지고 이렇게 집어지고 이렇게 집어야 되는데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다들 면요리를 잘 먹죠? 그렇죠. 네. 일본은 우동이나 소바 같은 거 메밀면 같은 걸 많이 먹는 편인 것 같아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마라탕 안에 당면 이런 요리 많이 넣어서 먹고 한국은 뭔가 라면을 제일 많이 먹고 비빔국수나 뭐 칼국수 제가 젓가락질 이렇게 해요. 그래가지고 동생이 중국이야 나 이렇게 이거 어떡해? 이게 더 어려울 것 같은데 이거 어떡해? 그래가지고 동생이 막 상견례 욕먹는다고 빨리 젓가락질 고치라고 했거든요. 원래 이렇게가 맞는 건데 잘하지는 못해요. 근데 한국에서 젓가락 어떻게 집는지 많이 신경 안 쓰는 것 같은데 집는 거는 신경을 안 쓰는 그쵸? 것 같아요. 약간 먹는 거 너무 이게 안 예쁘게 먹지 않은 이상은 맞아요. 라면 면이 얇으니까 이렇게 얇은 젓가락보다는 아무래도 나무젓가락이 더 편한 것 같고 약간 그 맛이 있잖아요. 그냥 뭔가 라면은 나무젓가락으로 먹어야 뭔가 그 맛 공식 있는 것 같아요. 1번은 다 떨어진다. 다 떨어진다. 그냥 이렇게 집다가 이렇게 바로 가거나 아니면은 그거 렌게라고 하는데 숟가락 같은 거 위에다 얹어서 여자애들은 그렇게 먹기도 하고 근데 그거를 별로 안 좋아하기도 해요. 어른들은 그냥 여기서 이렇게 바로 호로록 이렇게 호로록 하는 게 좋죠. 중국 거는 저희도 당면이다 보니까 약간 미끄러워요. 그리고 여기 이게 틈이 생겨가지고 잘 안 되긴 해. 반대로 해볼게요. 이렇게 잘 집혀요. 와. 그래서 이게 틈이 안 생겨야 면 같은 경우 아니면 기름진 음식 떨어지지 않게 잘 이렇게 집어요. 여기 많은 반찬들이 있는데 저희 한번 젓가락질로 집어볼까요? 네. 아 저는 거꾸로 집어볼게요. 네. 김 해볼까요? 김. 좀 잘 집네? 불안.
불안해요? 김을 젓가락을 집는 습관이 일본에는 없는 것 같아요. 손으로 먹는 것 같은데. 근데 약간 중국 젓가락은 뭉툭하니까 이게 얇은 거 하기가 이게 뜨지 않는 이상 집기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누가 도와줘야 돼. 끄대기. 일본에서 이렇게 같은 음식을 젓가락 젓가락 하면 혼나요. 중국에도 이게 뒤집으면 안 돼요. 음식을 한국은 이게. 이렇게 하면은 다른 사람 와서 이렇게 도와주죠. 맞아. 나 그게 제일 놀랐어요. 김치 먹을 때 이게 이러고 있는데 누가 이렇게 다시 눌러주고 막. 오, 이거 진짜 누가 도와줘야 돼. 일단 빼서 펴가지고 이런 거 필 때 일본 게 좋은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하면은 잘 들어가서. 일본에 있을 때 두부 같은 걸 일본에서 많이 먹는데 젓가락으로 두부 먹기가 제일 힘들었어요. 한국은 밥 먹을 때 숟가락 반드시 나오는데 일본은 숟가락이 많이 안 나오거든요. 국이나 그럴 때만 나오는데 유일하게 항상 두부 있을 때는 숟가락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젓가락으로는 서서. 이렇게 잡으면 이건 좀 뚠뚠해서 괜찮은데 두부 같은 경우에는 깨져버려. 깨지거나 이거 맞아. 미끄러워가지고 맞아.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가끔 애기들이 이렇게 먹으려고 하면 엄마한테 혼나. 난 이렇게 먹는다. 애기네 애기. 카린줄. 뚫어요 뚫어. 카린줄. 푸셨어. 중국어 한번. 중국어 뚠뚠하다. 중국어 약간 큰 거 잘 집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작은 거 얇은 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젓가락에 차이 있는지 몰랐어. 그러니까요 저도요. 오늘은 한국, 중국, 일본 젓가락을 비교해봤는데요. 여러분 좋아하셨다면 좋아요 꽉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